안녕하세요. 세금 읽어주는 여자 자담세무에게 설경 세무사입니다. 요즘 부가세 신고로 굉장히 바쁜 시즌인데요. 요번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굉장한 절세 팁이 될두 가지 사항을 준비해봤습니다. 요즘 저희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모두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이제 코로나19와 관련돼서 굉장히 힘든 그 시기를 겪고 있는데요. 이러한 코로나19와 관련해서도 우리 세제에서도 많은 지원책이 지금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즘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 처리다 보니 요번 시간에는 제가 코로나19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특례 제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총두 가지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가 소규모 개인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규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간이 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면제 특례입니다. 요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요 사항이 여러분에게 접목이 되는지 한번 짚어보시고, 만일 접목이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요 제도를 기묘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코로나19 관련 부가가치세 특례입니다. 첫 번째, 소규모 개인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조세특례자한법 제108조의 4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소규모 개인 일반 사업자에 대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한시 규정입니다.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비록 일반 과세자지만 간이 과세자 수준으로 낮추어서 적용을 해주겠다는 제도입니다. 적용 요건을 보시면은요. 첫 번째, 개인 사업자로서 일반 과세자일 것. 두 번째, 감면 받으려는 과세 기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 즉, 이 경우에는 이제 사업자가 둘 이상인 그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이때에는 그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러한 공급가액이 4천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만일 해당 과세 기간에 이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이제 폐업을 하신 분들이라면 그래서 해당 우리 일반 과세자의 그 해당 과세 기간이 6개월이 안 된다, 6개월 미만이다 그러면 그때에는 6개월로 환산한 금액이 과연 4천만 원 이하인지 아닌지를 갖고 판단을 합니다. 세 번째 사항은요. 업종 등을 고려해 감면 배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때 감면 배제 사업은 부동산 임대 공급업, 그리고 개별 소비세법에서 이제 규정하고 있는 과세 유흥 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러한 두 가지 감면 배제 사업이 아니다 그러면 1번과 2번, 그리고 3번에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4, 소규모 개인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때 소규모 개인 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이러한 소규모 개인 사업자에 대한 그 부가가치세 감면에 대한 감면 세액을 이제 산정하는 그 식을 보면은요. 감면 세액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던 바와 같이 일반 과세자지만 이제 공급가액이 합계액이 4천만 원 이하이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간이 과세 수준으로 우리가 맞춰주겠다는 뜻이잖아요. 부가가치세, 그래서 부가가치세 감면 세액은 일반 과세 방식을 적용했을 때그 산출된 세액과 간이 과세 방식을 적용했을 때그 세액과의 차액만큼을 감면을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결국, 간이 과세 방식을 적용한 그 세액만큼이 요 해당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세액이 되겠습니다. 감면 세액 중에 일반 과세 방식 세액은요, 납부 세액에서 우리가 신용카드라든가 현금 영수증, 그리고 전자세액 공제 등의 그런 세액 공제 등을 뺀 금액을 이제 일반 과세 방식을 적용한 세액이고요. 두 번째, 간이 과세 방식을 적용한 그 세액은 해당 과세 기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 즉, 공급 대가죠. 공급 대가의 합계, 이때 주의하실 게, 만일 우리가 수출이라든가 이러한 업종에 이제 해당이 된다 그러면 그때 이제 영세율이 적용받잖아요. 이러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라든가 용역에 대한 그 공급금은 제외가 됩니다. 순수하게 과세가 적용되는 그 공급대가를 말합니다. 이런 공급대가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전기라든가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인 경우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5%이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접하는 도소매, 그리고 음식점인 경우에는 우리가 10%,
그리고 농업, 임업, 어업, 제조업, 숙박업, 운수 및 정보통신업인 경우는 20%, 그리고 그 외 건설업이라든가 광업, 창고, 금융 및 보험업, 그 밖이 서비스업인 경우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30%를 적용받습니다. 이러한 해당 과세기간이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 즉 공급대가의 그 합계액에 5%부터 30%에 그 해당되는 그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을 하시고 곱하기 10%를 적용한 간이과세를 적용했을 때 산출되는 그 세액을 차감한 게 감면세액이 해당되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자가 만일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경영을 하는 경우에 만일 그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 중에 감면이 배제되는 사업이 있다 그러면 그때는 감면 배제 사업이 아닌 사업에 한정해서 부가가치세를 감면을 합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관련 부가가치세 특례 오늘 살펴볼 두 번째 사항입니다.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후 면제 특례입니다. 동조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아까 108조에 4였잖아요. 요 조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5에 이제 신설된 규정입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69조에 이제 있는 사항입니다. 내용은 간이과세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납부물을 이때는 아주 면제를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즉 간이과세자가 이러한 적용 요건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그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는 요건 부가가치세를 전부 면제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적용 요건을 보시면 첫 번째,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간이과세자여야 됩니다. 두 번째, 납부물을 면제받으려는 그 과세기간에 공급 대가,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위에서 일범인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소규모 개인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일반 과세자지만 비록 이때는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세액을 낮춰주겠다는 그런 규정이었잖아요. 그때는 공급 가액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고 이번에는 간이과세자니까 어떻습니까? 공급 대가입니다. 납부분을 면제받으려는 과세기간의 공급 대가의 합계액이 3천만 원 이상이면서 4,800만 원 미만이어야 됩니다. 이때 4,800만 원 미만인지 여부는 사업장을 합한 사업자, 즉 인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즉 만일 여러분 중에 어떠한 분이 어느 한 군데서 제가 미용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장원을 하고 어느 한 군데서는 본인의 사업장으로 또 사업장을 낼 수가 있잖아요. 이제 본인의 다른 사업장에서는 만약에 카페를 하고 있어요. 소규모 카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두 군데 사업장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러면 두 군데의 그 사업장의 공급 대가의 합계액을 이번 그 과세기간에 대한 그걸 모두 합친 게 4,800만 원 미만이어야 이러한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가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앞서 살펴본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규정과 마찬가지로 이때에도 이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와 관련돼서 역시 아까 두 가지 업종이었죠. 감면 배제 사업, 즉 부동산이나 그 부동산 임대업,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개별 소비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 유흥 장소가 아니어야 됩니다. 이러한 감면 배제 사업이 아닌 사업을 경영해야 됩니다.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특례와 관련돼서 그 공급대가의 그 계산을 보시면요.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우리가 간이과세자는 우리가 1년치를 갖고 하잖아요. 만일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했거나 당해 연도에 폐업을 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1개월 미만의 그 끝수가 있으면 이제 그때는 1개월을 보고 이때도 역시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연 그 간이과세자가 4,8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공급대가의 계산과 관련된 그 내용을 좀 보시면은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간이과세자는 그 사업 개시일로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휴업자라든가 폐업자 그리고 당해 과세기간 중에 과세 유형을 그 전환한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휴업일, 폐업일 및 과세 유형 전환일까지 그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갖고 12개월로 환산을 해서 4,800만원이 미만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합니다. 당해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면제 특례과 관련된 감면 배제 사업과 만일 감면 대상 사업을 겸업을 할 때
이때 그 면제세액에 대해서 아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가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이때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면 배제 사업이 아닌 사업에 한정을 해서 당해 부가가치세 납부금을 면제를 해줍니다. 즉 해당 그 과세 기간 내에 납부 세액에서 세액 공제 아까 우리 신용카드 등의 그 세액 공제 차감한 그 금액을 사업장 두 군데 총 납부 세액 그 사업자 두 군데의 그 부가가치세 합계액을 그 부가가치를 납부할 그 합계액의 총 합계액이죠. 총 납부 세액 합계액 분의 당해 감면 사업에 대한 납부 세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서 이때 감면 배제 사업과 감면 대상 사업을 겸업을 했을 때 감면 대상 사업에 대한 그 면제 세액을 발라냅니다. 다음으로 자진 납부 세액 이제 환급과 관련돼서는요. 여러분 혹시나 이런 특례를 적용을 받지만 이제 우리가 간혹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런 규정을 잘 모르셔가지고 그냥 이제 놓쳐버리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제 행정과 관련돼서는 납세자분들이 경정청구라든가 이런 감면 대상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감면 신청 같은 경우를 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적용을 안 해서 그냥 과세관청에서도 그냥 묵과한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까지 현재까지는. 근데 이 규정과 관련돼서는 요즘 시국인자라 코로나19에서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마 국세청에서도 이런 규정이 나온 것 같은데 만일 이런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 납부금 면제 규정의 이제 특례를 모르고 본인은 대상이 되는데 모르고 그냥 세금을 만약에 자진적으로 세액을 납부했다 그러면은 이때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진 납부 세액을 환급해주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즉 납부 의무가 면제된 사업자가 자진 납부할 그 사실이 확인 자진 납부한 그 사실이 당일 세무서에서 확인이 되면은 그때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그 납부한 금액을 간이과세자 이런 적용 대상자가 되시는 여러분에게 돌려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해서 오늘은 요즘 부가가치세 신고 철거 관련돼서 요즘 우리 시국이 굉장히 힘든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시국이잖아요. 그래서 요즘 우리 이러한 힘든 시국과 관련돼서 우리 그 힘든 상황을 세제에서도 세정에서도 많이 이제 감안을 하고 있는 그 사안 중에 하나인데 부가가치세 특례와 관련돼서 첫 번째 소규모 개인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규정과 그리고 두 번째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금의 면제 특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요즘 굉장히 힘들고 이제 옆을 봐도 힘들고 우리가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위를 보고 밑을 봐도 힘들잖아요. 뭐 저도 굉장히 힘들지만 여러분도 저 못지않게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이런 힘든 시국에 이러한 세제 지원과 관련돼서 요즘 요번에 그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이러한 세제 지원에 대한 이런 규정이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사항 많이 참조하셔가지고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